와. 안녕하십니까. 설바이 농원입니다. 와. 아, 제가 여기 송탄에 오늘, 화훼 농가에 왔는데, 그, 여기 송탄에, 이게, 꽃이, 정말 이뻐요. 이게. 지금 날씨가 되게 흐린데도, 이게 보면. 지금 저녁 시간이라. 네, 저녁 시간이라갖고. 와. 야,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이게 저 뒤에까지, 어마어마해. 네. 요 가까이서 한번 찍어봐봐, 이게 가까이서. 야. 와, 너무 이쁘다. 이게 이름이 애니시다, 네, 애니시다. 네, 애니시다. 네. 그리고 이게 꽃이 계속 지금 이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가지고 이게 요런 모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네. 오랫동안 볼 수 있겠네. 네, 그래,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왜 나왔냐면 저기 이제. 요즘에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화훼 농가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꽃이 저희 집에도 이제 며칠 전에 여기 그 대표님께서 저희 농장에 몇 개를 가져오셨는데 꽃이 너무 이쁘게 계속 피는 거예요. 이렇게 노랗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고 한번 뭐 전국적으로 택배는 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 택배를, 왜냐면 택배는 이제 이게 포장하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요 경기 남부지방만이라도 요일을 정해서 요거를 한번 택배가 아니라 직접 배송.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거. 인사 한번 하세요. 설바이 농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탄 여기 화훼 농가 대표님입니다. 예. 네, 꽃이 이렇게 예. 처음에는 색깔만 조금씩 나오다가 예. 이게 네, 날씨가 좋고 이러면 이렇게 노랗게 피어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지금 많은 순들이 있어요. 꽃순들이. 네. 꽃순들이 점차 이제 이렇게 노랗게 변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활짝 피게 됩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지금부터 하면 약 어느 정도 이게 가져요, 이 꽃이? 거의 한 관리 잘하시면 한 달 이상도 볼 수 있어요. 대박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네. 가정에서도 이거는 물 관리가 아주 편합니다. 네. 물만 날씨 좋은 날 베란다에 있다 그러면 물만 하루에 한 번씩 주시면 네. 요새는 탈수 증상이 금방 옵니다 이 꽃은. 아. 그래서 맹물로 아침에 여기 흠뻑 주시면 흐린 날은 안 주셔도 되고 맑은 날은 뭐 2-300cc 정도 네. 흠뻑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맹물을 주면 한 달 이상 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계속 나오고 아침에 은은하게 향기가 나옵니다. 네, 약간 예, 여기 예, 들어오니까 예. 향이 좀 은은하게 나서 괜찮죠. 거실이나 네. 이런 데 놔두시면 뭐 다른 잡냄새나 이런 것도 제거할 수 있고 향기가 무슨 뭐 허브나 이런 것 좀 진하지도 않고 연하게 은은한 향기가 가득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는 네네. 이제 우리처럼 택배가 되는 거면은 괜찮은데 뭐 주문을 안 따르면 택배를 막 우리가 탁탁 보내면 되는데 이건 사실 택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뭐 여기 경기 남부 지역 용인이나 동탄이라든가 오산 뭐 여기 평택 이런 데로 좀 가까운 쪽에 있다려면 그 요일을 정해서 주문을 다 들어오면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직접 배송을 한다니까. 요거 지금 가격은 요거 해가지고 얼마씩인가요 이게? 네, 저희가 근데, 지금 네. 사실은 도매만 해봐가지고 아 소비자 네, 소를 안 했습니다. 소비자 이런 해가 없었죠, 이런 해가. 예, 네. 이런 해도 없었고 네. 예, 사실 보면 이쪽에 그림 보시면 이게 네. 한 도매상에 나가는 단입니다. 이게 150개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예. 그래서 보통 주문은 이 정도로 받아서 하는데 가정에 배우는 거는 저희가 사실은 가격이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화훼 농가를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이거 저기 꽃집에서 아시면 안 될 텐데 어떡하죠? 뭐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죠. 뭐 서로 뭐 왜냐하면 네. 이렇게 지금 여기가 6,000개가 있습니다. 6,000개. 와, 엄청나다. 예. 그래서 한 15,000원이면 15,000원 정도. 아 근데 실제적으로 뭐 꽃집이라 한다면 소비지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한 2만 원 이상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배송을 해주는 걸로 하고. 근데 이게 나무가 1년생인가요? 아니면 단년생입니다. 아 그러면 관리 잘하시면 네. 내년에 이걸 분갈이를 하시면 네. 더 크게 나옵니다. 아. 그 저기 저거는 저쪽에 되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시면 이건 집에서 계속 키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뭐 그렇게 가격도 가성비 대비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이제 만약에 주문을 들어오면 제가 이제 네. 전화번호를 갖다가 일단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번호. 010-010-5343. 이게 아니고 네. 지역별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아, 지역별로? 예, 그러니까 평택 갔다 용인 갔다 이렇게 한 번에 돌기는 어렵고 그쵸, 예. 만약에 평택 지역이다 그럼 평택 지역은 무슨 뭐 화요일 아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네. 주문을 들어오면 네. 대변님께서 그거 요리를 짜서 그거 뭐 이렇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예, 하면 되죠 뭐. 예. 네. 아직 안 해봐서 예, 그러니까. 요게 조금 저기 입력이 되면 예. 저 뭐 구매하시는 분 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보고 네. 그걸 요일별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러면 요거하고 지금 요거 하나만 있나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는? 예, 저희는 또 봄에 수국이 나옵니다. 수국? 예, 예. 아. 그 수국은 저쪽 농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네. 수국은 아직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건 한 네. 3월 말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니시다에 지금 주력하고 애니시다, 있는 예.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도 굳이 또 예. 수국을 갖다 원하신다면 애니시다하고 수국하고 같이 네, 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아까 대표님한테 문의를 해서 가격이나 이런 걸 문의를 해서 하시면 되고 이 애니시다를 일단 먼저 이렇게 배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되면 뭐 이제 마무리해야지. 하여튼 여기 제가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다 남겨놓을 테니까 하여튼 문의를 하시고 경기 남부지방이나 아니면 여기 농장에 직접 오셔도 되니까 하여튼 서로서로 어려운 이 시국 어쨌든 하회농과 우리 농촌들도 조금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활짝 열을게요. 엄청 좋네. 응, 오늘 사진을 잘 찍어. 야, 꽃 이쁘죠? 이게 바로 수국이랍니다, 수국. 요거는 3월 말 출하예정입니다. 우와, 진짜 이쁘다, 이거. 자기야, 저 끝까지 쫙 보여줘봐. 이야,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기서 이게 다 핀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렇지 여기서 다 피면 큰일 난 거지. 빨리 새 주인을 만나서 다들 분양이 되고 떠나야 될 텐데. 야 진짜 이게 이거 한번 이렇게 밀어봐봐 이거 이쪽에를 살짝 밀어봐봐 이게 아주. 이거 이렇게 밀면 돼? 그냥 밀면. 와. 우리 그 채소 농가하고는 쌈채소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이네. 이야 완전히 꽃이 죽는다 야 거기 들어가니까 아니 꽃이 확 죽는다 여기 빨리 나와야 되겠다 빨리 나가야지 쑥스럽네요 이게 수국이다는데 이야 꽃이 진짜 끝내줍니다 이게